101 방송사고. 가라앉지 않는 101 방송사고 논란. 그룹 101이 컴백과 동시에 방송사고로 구설에 오르면서 20일 하루 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렀다. 101은 전날 오후 2시 엠넷닷컴의 인터넷 방송 스타라이브에 출연, 라이브 무대에 오르기 전 멤버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멤버들은 우리는 왜 자유롭지 못한가,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20%만 받는가, 우리는 왜 잠을 잘 수 없는가라고 토로하는가 하면 일부 멤버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난을 샀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101 측은 팬카페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101은 20일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며 논란이 됐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데이터랩 급상승 트래킹에 따르면 101 방송사고 키워드는 20일 새벽 3시 49분께부터 오후 8시 현재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 자리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101, 101 스타라이브 등의 키워드도 전날부터 계속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다. 한편 101은 방송 사고 논란 속에 21일 KBS 뮤직뱅크 인 칠레 공연을 위해 출국한다. 이번 공연은 뮤직뱅크 월드 투어 일환으로 펼쳐지는 문화 교류 콘서트다. 관계자에 따르면 101은 칠레 공연 일정을 마치고 귀국, 본격적인 앨범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101 고인 제2의 제휴 공개는 연기됐다. 101은 앞서 제주도에서 101 고인 제2의 제휴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20일 첫 번째 티저 공개에 이어 22일과 23일 추가 티저와 에피소드를 각각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니스 프리엑스 101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주 공개 예정이었던 101 고인 제2의 제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 더 좋은 퀄리티로 준비하여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